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먹을 것은 노랑가오리 애. 저번에 애 먹방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 투표수 차이로 요리 다 해서 먹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애만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얘는 노랑가오리예요.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나중에 얘는 통으로 쪄서 한번 먹을게요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원래 노랑가오리 얘는 소주랑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참이슬장에 콜라 먹겠습니다. 역시 맛있어요. 이번엔 기름장에. 저는 기름장보다는 이 고춧가루 소금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
잘 먹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근데 많이 먹긴 하니까 좀 느끼하긴 하네요. 적당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원 없이 한번 먹어보고 싶었습니다. 원래 노란가오리가 되게 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제철이라 그런지 농라에 꽤 올라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는 다음에 통으로 한번 쪄서 먹어볼게요. 진짜 매니아들은 이렇게 통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